10년 뒤에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? 이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 같다. 이대로만 10년 뒤에 갔으면 좋겠지만 여기보다 조금 내려가더라도 괜찮아. 너무 너무 고점이야 지금. 마음속에 품어둔 일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. 망해도 괜찮다. 좀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지고. 일단 하고 보는 스타일. 오케이. 나도 약간 뭔가 딱 해봐야겠다 이러면 그걸 해야 직정이 좀 풀리거든? 약간 무서워도 일단 해보는. 네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야? 일단은 그게 바로 내 특징인 것 같은데 나 일을 진짜 잘했거든. 그냥 좀 재수 없다.